오늘부터 이제 10주 강의 들어가는데요. 10주 동안 명심하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 시스템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더라. 어차피 여기 오신 다 목표가 똑같잖아요. 그죠? 합격하러 오신 거지 석사나 박사 학위 받는 것처럼 공부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라이벌 경쟁자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협동하고 서로 알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바로 밑에 학번 후배랑 매일 데이트 채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그 다음 회차에 걔가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같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더라. 자, 오늘 첫 시간은요.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 말씀부터 1시간 진행하고요. 공부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떤 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토토고에서 토토고 운영하고 있는 신빙 기술사고요. 그리고 김동형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 잘 메모하셨다가요. 문자 아니면 그 통화 아니면은 뭐 카톡이라도 좋으니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학원을 만들기 전에 토토공이라는 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토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토토공을 운영했을 때요. 운영하면서 이제 멘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멘토를 많이 했는데 인터넷 상으로만 멘토를 드리고 답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카페를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더라. 2010년 10월 1일 날 만들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네이버에서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2만 개 이상 있으니까. 근데 그 자료를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주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관심사 있게 궁지상으로 올라간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참 좋겠죠. 그렇죠? 우선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공부 길 잡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좋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듣고 이제 집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장 오늘부터 빡시게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2-3일 공부를 안 해도 성적 안 떨어져요. 그죠? 2-3일 늦게 공부를 해도요. 성적이 많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니까는요. 좀 2-3일 동안 카페에 있는 좋은 말들 좀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공부 길잡이라는 거 들어가시면은 빨간색 공지사항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5분 아니면 처음 기술사 공부하는 법 아니면은 뭐 개요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짤막짤막한 거 위주로 보십시오. 너무 긴 글을 읽다 보면요 시간이 사실 낭비됩니다. 포인트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거는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셨으면 좋은 거 직원 VOD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왜 보시라는 거냐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VOD 동영상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ILM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아 나도 해본 사람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도로공사 다니시죠, 그죠? 도로공사에 다니신 분이 감독분이셨는데 지나가면서 ILM으로 그 시공한 교량을 보고 저거 내가 시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 양반이 한 번도 거기 위에 올라간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죠? 한 100m, 200m 멀리서 항상 보고만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시공 계획서를 현장에서 받아보고 그리고 감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본인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느낀 거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량 상판을 시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땜 시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주로 공사를 해봤던 게 도로나 터널, 토건 공사, 가이사 이쪽에서 좀 공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합격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다만 아예 경험을 안 가져가시는 거는 현장 사례 쓰기에 좀 불리하시니까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하실 때 카페에 들어가서 꼭 시공 VOD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대제목
베풀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내일 모레부터요, 월요일부터 예, 평일날 예,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에 두 문제씩 제가 카페에다가 대정 풀기 문제를 용어 문제로 올릴 겁니다. 용어랑 다음 주에는 이제 용어 위주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용어 한 문제, 서술 한 문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 그러면은 이건 자격증 시험이니까 철저하게 자격증에 대비한 22줄을 맞추기 위한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답안지에 쓸 때는 그런 방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익숙하게 자기 눈에 익숙하고 히스토리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정을 풀기 방이더라. 준비가 안 됐고요.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더라도 무조건 월요일부터는 대정을 풀기 방에 들어가서 이미 요번 주에 배운 거니까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무조건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를 안 만들어 보시고요. 남들이 쓴 것만 그냥 눈팅하고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눈팅하고 보는 거는 남의 거고요. 예, 본인이 자기 거 있냐 써보는 거는 본인 거가 됩니다. 예, 본인 거와 남의 거는 그런 차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서브노트 되게 좋은 게 있어요. 합격생이 쓴 서브노트가 있는데 그거 백날 봐봤자 자기 거 아닙니다. 왜? 자기가 자기 서버노트를 만들어 봐야 그게 자기 거가 되더라. 예, 똑같은 이론입니다. 대정을 풀기는요, 예, 카페에 문제가 한 5,000개 이상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토토공에서 1호로 합격시켜준, 인터넷상에서 1호로 합격시켜준 애가, 예, 실어스입니다. 예, 근데 실어스가요, 공부할 때 대정을 풀기 방에 있었던 문제 2,3,000개를요, 쫙 다 풀어봤어요. 예, 그 알림 해놓잖아요, 핸드폰에. 예, 그 알림이 계속 뜨는 거예요. 몇 초 단위로. 예. 깜짝 놀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는 꼭 실천에 옮기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 풀이방. 문제 풀이방 들어가면요. 예. 용어 풀이방이 있고, 예. 서술형 풀이방이 있습니다. 그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미 등록하셔가지고 특급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등록하셔가지고 특급 안 되신 분들은요 제가 내일 중으로 다 특급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문제풀이 방은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을 본인들이 올리고 카페 기 합격자들한테 댓글로 멘토를 받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안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올리지 않고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팅만 하면은 절대 잘게 안 된다. 본인이요, 예, 서브노트도 좋고요. 예, 일주일 동안 학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형식으로 풀이를 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풀이를 한 거를 예, 요즘 핸드폰 무지하게 좋죠, 그렇죠? 예,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사진 탁 착각 찍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예, 문제 풀이방에다 올리면은 기 합격자나 제나 아니면은 뭐 실어스나 실어스는 이제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예, 그런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봐라. 예, 쓴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쓴 소리를 되게 많이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서 다시 한번 제 검토를 받고 그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의 답안지 틀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그 자신만의 답안지 틀을 가져가는 순간 합격권에 올라갈 수 있는 답안지가 된다. 왜? 한 예로 대형 기숙사 학원 같은 경우 수강생분들이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답안지가 형식이 더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토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원 다니시고 합격하신 분, B라는 학원 다니시고 합격하신 분, 저마다 노하우가 다 틀리고 다 말씀하신 게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 말 전부 다 댓글 달린 거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가장 맞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 그렇죠? A길, B길, C길 있는데 본인하고 가장 맞는 길을 가져서 체크를 해서 그거를 가져가셔라. 그리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남이 쓴 거, 그리고 남이 쓴 거에 대해서 댓글들은 어떤 댓글을 썼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올리면 어떨까 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는요, 예, 꼭 작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수시로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셔서 몇 분 있나요? 예, 조여숙 씨. 화장실에서 몇 분 계신가요?
5분이요. 예, 5분이면 많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제목 10개, 20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예, 5분이면은 남들이 문제 풀어본 거 한 번씩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밥 먹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죠? 그쵸? 예. 감독이니까 별로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어쨌든, 예. 식사를 하실 때요, 스마트폰 인터넷 되잖아요. 바로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자신하고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저는 꼭, 예, 출근해야 되는데 바쁜데, 아침에 바쁜데,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요, 몸에 습관이 배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경쟁력이 있으시다.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10% 20%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감리 업무 수행하기 전에 대기 발령 나가지고 댁에서 그냥 노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력을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는데 어때요? 직장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명심해서 하시고요. 나는 공부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고요.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단, 오늘 배운 거는 숙제는 해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공부하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 갓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계시죠. 예, 그쵸?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 제가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딱 두 가지 단어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단어냐 그랬더니, 절실과 열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좀 절실함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절실함이 학원 수강하고 1주, 2주, 3주, 4주 되면서 4주차 정도 돼서 절실함이 막 사그라지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예, 그죠? 예, 절실함. 예,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내가 왜 이거를 따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굳이 딸 이유는 없는데 남들이 따니까 따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따르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안 땄을 때, 60살에 퇴직을 했을 때, 아니면은 4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했을 때 도대체 뭘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인가?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 뭐 얼마 가지고 생활을 하실 건가요? 퇴직금 한 10억 받나요? 안 받죠. 그죠? 예. 한 예로요. 예. 서영기술단 예전에 그 칠레에 한 8분인가? 6분인가? 예. 가신 적이 있어요. 헬기 타고 가다가, 예. 추락했어요. 헬기가. 예. 근데 개 중에는 기수 한 분 계셨고요. 나머지는 다 기수가 아니었어요. 기수 아니신 분들은 2억 내지 3억 정도 보상금이 나왔는데 기수가 가지고 계신 분은 20몇억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나온 이유가 기술사는 정년이 없다. 예, 평균 살 수 있는 나이로 계산해서 82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로 계산해서 보상금이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신이 왜 따야 되는지, 절실함이 뭔지 그거를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다. 근데 절실함만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절실함만 있다. 예,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예.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으셔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어떠한 열정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남들은요, 주말에 도서관 주말에 몇 시에 가요? 예, 점심 먹고 가요. 그러면 예, 한 뭐 1년, 2년 공부해도 힘들어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정이란 뭐냐 그러면요. 예, 저는 화장실에서 예, 응가를 할 때 예, 휴지거리 옆에다가 예, 조그맣게 써가지고요. 예, 코팅해가지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똥 쌀 때마다 걸어봤고요. 예, 여기 오신 계신 분들은 예, 교재 맨 뒤에 있는 그래프 예, 두 장짜리 그거 이제 코팅해서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는 샤워할 때요. 예, 샤워 물을 묻혀서 예, 타일에다 딱 붙입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 한번 감고 한번 쳐다보고 머리 한번 감고 한번 쳐다보고 예, 이걸 가지고요. 예, 목욕탕에 아들 내미랑 같이 갑니다. 예, 그렇죠? 코팅되어 있으니까는 물에 닿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예, 이 정도 열정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죠? 마트 가실 때요. 그냥 마트 가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한 깜찍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예,
들고 카트를 밀고 다니시면서 보십시오. 옆에서 와이프가 어떤 말을 하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애들이 아빠 저거 사고 이거 듣지 마십시오. 그냥 카트 끌고 다니시면서 그냥 그거를 보시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으셔야지 합격권에 들 수가 있더라. 아무리 남들이 그러는데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가 일반 기술사다. 그래서 따기가 쉽다.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더라. 그렇죠? 합격률도 적을 때는 3%, 중간치는 5, 6%, 그리고 좀 좋을 때는 9%, 1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합격률입니다. 그렇죠? 쉬운 시험은 아니더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500시간입니다. 근데 이 500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은요, 10년 동안 500시간이 아니고요, 5년 동안 500시간이 아니고요, 단기간에 500시간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1년 동안에 500시간이라 그러면요,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그죠? 벌써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365시간은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저께 공부한 거 오늘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6개월 내지 4개월, 뭐 3개월, 내지 뭐 그런 시간에 500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500시간을 어떻게? 책상과 의자가 있는 곳에서요, 의자에다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시간만 500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마트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밥 먹는다든지 샤워할 때 뭐 이때 공부하시는 시간은 별개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셔야 되는 시간이 500시간이더라.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내에 500시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쉽게 나오네요. 그죠? 나는 이걸 5개월로 하겠다. 그러면 월 몇 시간? 100시간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대략 뭐 3.3시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나름대로요, 공부를 요런 정도 예전 공료표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허용하는 만큼 몸이 이겨낼 수 있는 것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합격 근처쯤 갔을 때 어떠한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요, 모니터만 보면은 눈이 너무 떨리는 거야. 팍 떨려가지고 모니터를 제대로 못 볼 정도. 그리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해야 되는 그 볼펜 잡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사인을 하지 못할 정도. 그리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잘 때 욱신욱신 거릴 정도. 그죠? 근데 합격하고 나면요, 그 증상이 싹 하고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쉽게 죽지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이 허락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냐, 그 부분까지는 꼭 한번 몸소 실천을 해 보셔라.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까지 공부를 해 봤냐, 그러면요,